하지만 난 점점 강해지지. 경험치를 먹으며. 왠 지나갈 수 없다. 아. 죽었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죽여주마. 여기 들어오면 안 돼서, 외지인들. 아. 스턴 걸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네? 건어 한 명이고, 아, 뭐야, 다 5레벨이야? 야! 레벨 확 와. 건방지게, 씨! 관리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개떼기 찢어버려. 와, 세다? 노래 뭐야? 분노 좀 해. 자연의 혜택 써. 레벨 차이 나면 자연의 혜택 가성비가 미쳤지. 그치? 와, 잘 버티는데. 노래 왜 그래? 저작권 걸리는 냄새 나게. 저작권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전율의 철권. 건방진 쉐기. 아, 너 이거 실드 했구나. 언제 했대?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드를 하고 있었네. 쟤 솔직히 필요 없고. 죽여서 올까 그래도? 솔직히 건어는 딜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이제 관리인이 레벨에 비해 세긴 하네. 중간 보스라고 그래. 속도 빠르고. 어쭈? 버틸만 하다. 실드 좋아. 그냥 때리면 중리제? 다음에 제가 때리잖아. 그러면 일단은 때려봐. 때려보면 알겠지 뭐. 그렇지. 1차이로 잡았고요. 2차인가? 난사. 꼴에 레벨도 딸리는 주제에 제법 싸우는구만. 저승으로 보내주가스. 끝난다 이거. 실드 안 올리면은. 아니 끝났네 이미. 잡아. 그렇지. 강력하고요. 땀도 나지 않았고요. 레벨이 깡패야. 중간 보스고 나발이고 없어. 레벨이야. 무슨 5레벨로 잡았냐? 최소한 6레벨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신속 80 올라간다고요? 미쳤나요? 뭐 줄까? 지구력 생각하면? 아, 지구력 10이 떨어지는데. 됐어. 들어와, 들어와. 다 뒤져서 이제 한꺼번에 덤벼. 어디서 건방지게 다기절이야? 은신 풀렸냐? 은신 풀렸다. 실 둘이야? 얘네가 더 세겠다. 전율의 철권. 독은 좀 아프니까. 전투의 칼날. 아, 자연의 혜택이. 아까 얘한방한방 센데? 에. 좋아. 아, 반피는 까겠는데. 그렇지. 야, 진짜 세다. 도적 상대는 좋아. 도적을 위해 준비한 스킬이야.
안 찔러줘라. 가충제 20, 좋아. 아, 생각보다 좀 덜 들어갔다. 못 잡는 거 아니야? 50이잖아. 아! 술 왜 저렇게 세게 들어가? 하지만 나도 6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또. 이걸로 빨아. 그렇지. 아, 걔냐? 아이씨. 아, 이 찍기가. 아, 도발 강력이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맘 놓고 방어했을 텐데. 버틸 수도 있겠지, 데미지도. 모든 방어력을 좀 더 올려주던가. 와, 세다. 돌? 뭐였냐 이거? 네가 먼저네? 방어해? 예스! 완벽했다. 현재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 출혈 줄걸. 출혈이 괜찮다, 예상대로는. 보기와 다르게 상태 이상이 약해. 세 대까지 막는 거였지? 한 대 막았으니, 잠깐만. 좋은데? 이런 애들한테 되게 좋네. 이렇게 빨라졌니? 원래 이랬니? 좋아. 아주 훌륭해. 이번에도 하는 거 아니야? 얘가 먼저다. 전투의 칼날. 그렇지. 야수 특성 전차 구축자. 야수 특성? 전차 추가 피해 그런 건가 보네? 구축자면은? 아, 잠깐만요. 채팅창에 외국어가 올라와서. 완전, 우크라이나어야? 어디 보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선이 순찰을 통과했습니다. 해안에 나와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아, 한 놈이 혼자 저희 15을 베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 녀석은 빛나는 건틀렛을 휘둘렀으며 믿을 수 없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쟤는 떨어졌지만 죽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쟤가 아주 고생이 많으시구만. 찾아보라 그래!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뭐야 쟤? 야,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이리 안 와? 뭐야, 저 적 아니었어? 저런 것도 있어? 아직도 있다고요? 여기 있는 맵에 있는 모든 적을 죽여야 되나봐. 아래 길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죠? 뒤져. 혼자 왔니? 7레벨? 아, 회복 안 하고 왔다. 됐어. 아, 도발 걸걸. 도발 걸고 방어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야. 아, 도발해. 어차피 쟤도 뭐 파워업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네. 15 회복해서 3턴이면은 어차피 니가 딜 다 받을 거니까 쓰자 그렇게. 서브루틴 실행 도발. 그럼 찍어. 다음 턴 시계 박는다. 지금 저 녀석 파워업하고 때리려고 지금 아껴뒀는데 너한테 다음 턴은 없어.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느리다. 아니 때려야 된다 이거. 아 잡을 수 있겠지? 아 못 잡겠네. 아 너무 약한데? 아 맞다 이것도 시간이 가지. 버틸만 했고요. 이건 잡았지. 잡아 찍어. 75. 아 저 진짜 좋다. 데미지 하나는 끝내주네. 하다가 레벨업 하겠는데 마지막 보스 레벨이 좀 되는 놈이 나오나 본데. 볼을 보니까 그거 찍을. 어 뭐야 자연성도 보라색 뭐야. 해줘야지. 도발 캔데. 기절도 얼마 안 남았다. 아 뭐 저기 근처에 있어. 저거 없어. 여기 있니? 여기 있었니? 아 야 못 때렸다. 됐어. 7레벨이긴 해도 도적 둘이면은 뭐. 일단 지켜봐. 아 중독 아픈데? 근데 막은 애들이 또 맞았다. 이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끌어. 그렇지, 일단 방어력을 감소시켜놓고. 레벨 비슷해서 이제 그렇게 안 달죠? 귀엽죠, 데미지? 깜찍하죠? 사랑스럽죠, 아주. 아, 근데 너무 금방 풀린다. 피격수가 많아서 그런지. 독지르기면은 다른 애까지 해줄 텐데. 애매한걸. 23인데 왜 만을 못 써? 병행이 안 돼? 나가. 때려 그냥. 어차피 얘 힐하고 얘 도발할 거니까. 힐하고 도발할 거니까 얘가 이제 강타로 잡으면 되니까. 얘한테 걸자. 한 방에 죽겠지? 강하다. 아, 풀렸네? 아, 기절 모임. 난사각이야.
신속이랑 집중력 때려 그냥. 뭐 너야? 난사.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신속. 어, 기계 진짜 빠르다. 잡았네? 이겼네? 아, 맞다. 뭐 하는 거야? 평타 때렸으면 됐는데. 괜히 가부하 쓰려고. 승리. 해방된 칼날 반지 데미지잖아. 나 끼고 이렇게 만화가 너무 없는데? 그래. 쟤는 가부가 잘 차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저쪽에 있는 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위인가 보다. 그러면 아래로 가면 아이템이고. 좀 센데? 댕댕이 간식 좀 물리고 와야겠다. 어디 보자. 차. 도망가네? 너희들 왜 도망가? 뭐야? 붙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락시킨 비행선에 몇 명이 살아있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추락했습니다만. 놈들이 어디 숨어있는지 확인하고 함스웨이로 복을 보냈습니다. 어? 함스웨이로 복을 보냈습니다. 난장이 똥자루 같은 림비언 놈이 복을 두들겨 쫓아버렸습니다. 대장장이 얘기하는 거죠. 아, 복이 이름이구나. 아, 놈들의 마법사를 봤습니다. 놈 나타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저희 잘못이에요. 어, 니들 잘못 맞지. 왜 저러지? 쟤 먼저 건들자. 뭐 할지. 어, 뭐야? 오는 거니? 싸움꾼 먼저 잡아야지. 싸움꾼. 야, 체력 좀 봐. 다 보이니까 너무 좋긴 하다. 두 번 더 됐죠. 쟤는 피격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아, 싸움꾼 너무 체력 많다. 얘 잡자 그냥. 데미지 넣자. 왜냐면은 자연의 혜택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 타격수가 좀 애매하네. 딜도 세고 그냥. 난사해. 와, 진짜 빠르다. 난사 바로 쓰네? 도발 전체에 다 했니? 왜 니가 혼자 다 쳐맞니? 아니, 이거 지정하는 거 맞는데? 얘 다음은. 단일 대상 공격이 걸리는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냥 다 전체야? 근데 왜 누르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어차피 전체 도발인데? 뭐야? 내 옆매기는 거야? 아, 전체 도발이었어? 아, 그러면 자동으로 눌러줘야 되는 거. 아, 맞다. 분노의 일격도 클릭했었나? 아, 모르겠다. 씨. 때려. 어, 지명타. 지금 안 죽는 각이었는데. 난수였는데. 기절했어.
아니네. 아 이거 북부 강타. 아 정신 차려. 너 다 그냥 도발되는 거야 계속? 타수도 아니고? 아니 그 전에는 분명 다른 놈 때렸는데 때리다가? 아, 정신 나갔나 내가? 내가 병원에 갔다 와서 제정신이 아닌가 지금? 때려. 그러지 마. 때려봐. 보자 한번. 아이씨 밀었네 뒤로. 아직 걸려있죠 도발. 그래도 이거 방어구나. 도발 풀렸네. 이제 다 막았네. 와 잠깐만 도발해. 아프겠다. 어우 야. 이거는 안 맞고 그냥 때려야겠는데. 방어로 가자. 도발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아, 나 클릭이 있길래 당연히 단일 도발인 줄 알았지? 널 풀렸니? 아, 도발 이상한데? 약간 풀릴 때가 있는데? 아까 그 마법 스킬 맞아서 그런가? 까르기. 까르기 겟. 와, 겁나 많아, 얘 포인트. 이렇게 보면 능력 되게 좋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거였네. 주인공은 주인공이네. 괜히 글러브 낀 게 아니야. 헤드기어도 껴. 이제 이 게임에 대해 이해했어. 시작한 지 꽤 몇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문제 없어. 저 뭐야 이게 먼저야. 그래서 어차피 도발캐만 주면 돼. 아 다음 턴 레벨업이었나? 4, 3, 2, 1, 1, 2, 3, 4. 아, 1 다음이 3이었나 2였나 기억나기 시작했어. 4의 절반 그리고 3분의 1. 뭔 소리야? 처음에 4의 절반 2 그리고 3분의 1? 세 개 중 하나 3분의 1이라는 건가?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3분의 1, 3, 2, 1, 6, 3분의 1이면 2, 4, 3, 4, 4, 3, 1, 5, 3, 2, 5, 5, 10. 아, 뭔 소리야 이게? 1 다음에 3, 다음이 2였나? 으아, 기억나기 시작했어. 하나씩 전부 해본 다음에 처음에 4의 절반. 4, 3, 2, 1. 1 다음에 4, 3, 2, 1. 1, 2, 3, 4는 아니고 4, 3, 2, 1인데 1 다음에 2였나? 아, 1 다음에 3 다음에 2였나? 1, 3, 2? 하나씩 전부 다 해보라는 거야? 잠깐만.
뭐야? 장난하냐? 아, 뭐야? 계열 봤네? 킹 봤네? 자연의 손길이랑 튜닉. 치워. 너 지금 흰속 끼고 있는 거니? 뭔 반지 끼고 있는 거니? 아, 데미지 반지야? 아, 데미지 반지면 껴야지. 아, 이 개새끼! 뭐야, 한 마리야? 아, 괜히 썼다. 너는 어차피 강력으로 때릴 거 아니야? 뭐야? 왜 네가 다음 턴이야? 내가 기절시켜놨는데 때려. 됐어, 그냥 맞아. 몰라. 아니네. 잘가. 기절 상태였네. 아, 정신 나갔나봐. 머리가 안 돌아가. 기절도 포함. 아, 다음에 한 번만 이기면은 랩업이다. 솔직히 랩업 하면 7레벨 이상 안 나오잖아, 여기에. 그럼 내가 무조건 다 이기지. 그럼 이제 과부 아껴가면서 싸워도 이기겠다. 아우, 쓸게 없어. 이제 다 썼어. 캠핑 같은 거 없어? 7레벨 도적. 도발하고. 방어력 까주고. 아니야, 이거는 출혈로 죽이자. 출혈 중첩되니까 3회 방어해. 이걸로 세척까지 해주고 그러면은 되게 그냥 좋은 탱커네. 찌르기 계속해. 너는 출혈 중첩이야. 이중첩. 아직 도발이죠? 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나 지금 뭐한 거야? 여태까지 뭐 했니, 나? 아. 이 씨한 거를. 뭐야, 왜 먼저야? 아, 강화 어떻게 갈라고? 가사로운 쉐기. 어, 아프겠다, 야. 강화 어택 데미지 수준? 아, 1 남아? 역겨운데요. 빵! 아, 맞다. 특성 바꿔주자, 방어로. 아, 저건 뭐, 너무 완벽하다, 지금. 특성 2포인트에 가이아 철권, 수비 강타, 홀인. 스킬도 볼까? 아, 들어가서 보자, 스킬은. 특성이나 보자. 또 방어력도 필요가 없는 거네, 이제? 아,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방어 매트에서 방어 안할 거니까 소용이 없고, 이게 제일 낫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포인트 순으로는. 너는 방어로 가야지. 와, 너무 좋다, 야. 방어 60% 감소야? 이러면은 쓰면은.
아, 이거 너무 좋긴 한데, 솔직히 공격 확률로 과충전 채워주는 거 너무 좋긴 한데,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이따위냐, 진짜 너? 아, 필요 없어! 아, 이거 필요 없는데. 검사 쪽에다 넣자. 이게 낫겠지? 어, 이렇게 넣자. 아씨, 애매하네, 이 자식 이거. 오픈! 연락투절. 해골선언에 대한 연락을 보낸 지 6주가 지났다. 이유를 알겠다. 메레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한다. 마지막 한 방울의 마나가 말라버린 순간, 반셀로 왕이 요새에 대한 관심도 말라버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왕이 거기 주둔한 병사를 그렇게 많이 소환했겠는가? 상관없어. 우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정해야 돼. 완전 다른 일지네? 순서도 없어. 그냥 일치야. 저기가 맞겠죠, 길은? 느낌표 뭐야, 이거? 아, 몰라. 가자! 아이씨, 때릴 것 같은데? 바다에 배가 몇 척, 아, 이거 첫 번째 일지 랜덤이네, 완전히. 이거 첫 번째 일정 이제 나오네? 아, 특성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야. 주인공 주자? 딸내미인데. 야, 탱커 원래 우대해줘야 되거든요? 탱커가 세야지 파티가 사는 겁니다. 인정? 내 생각에 탱커 역할은 없어, 이제. 탱커가 탱킹을 하는 순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방어 2야! 60%야. 개사기. 너무 시시해진다, 이제 게임. 내 생각에는. 그냥 때릴 걸 그랬나? 가이아의 저 맞아, 새 스킬 있지? 30조개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가이아의 소나기를 적용한다. 아, 소나기 적용된 대상을 공격하는 아군은, 소나기가 들어간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다시 회복된다. 괜찮네? 데미지가 너무 쓰레기긴 한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네. 너는 뭐냐, 능력? 흡인. 아, 추절을 뿌린 다음에 흡인으로 쭉 빨아먹어라? 웃기고 있네. 찔러! 아, 찌르기 너무 좋다. 가충조 올라가는 거. 방어해. 한번 써버릴까, 그냥 칼날? 뭐 오히려 찼어. 끝! 저 찍는 스킬로 가충전이 찼었구나. 경험치가 올라가는 폭이, 그 레벨에 필요한 경험치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 댕댕이가 울부짖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가자! 한 놈만 와봐. 아, 뭐야, 왜 이렇게 둘 다. 아, 움직임 이상해. 와일드건 한번 죽이자. 와일드건 세니까. 이건 자이언의 혜택 해야겠지. 저 녀석이 좀 그게 있으니까. 도발 가열기가 있으니까 단 여러 번 히트되는 대도 3대고. 그렇지. 싸움꾼 맞은 것 봐. 빈정상할 듯. 방어. 흡인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추루를 죽여. 뭐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딜?
쟨 끝난 것 같다. 아, 도발해야지. 도발 풀렸네? 아, 3회 됐구나. 어, 뭐야. 왜 4번 중첩돼, 뭐야. 아, 따로 중첩됐네. 따로 중첩됐네. 어,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또 6이야, 두 번째 거는. 한 번 들어갔는데. 좀 뭐 알아 죽을 테니까 얘 때립시다. 대빵이나 맞으시고요. 기절했어. 충전할 턴 아닌가? 아, 됐어. 다음으로 미루고 강화하는. 자네는 쪼개 주시게. 아니었네? 가이아의 철권 써도 괜찮겠다. 어차피 쓸 거면. 야, 딜을 전륜. 아, 보션은 똑같네? 아직 돼 있죠? 방어하면 오히려 회복하겠는데. 오, 수비 강타. 오, 괜찮다, 이거. 괜찮아 보인다. 도발 돼 있으니까. 이거 쓰자, 그럼. 어차피 남는데, 뭐. 기절? 기절 걸려있네. 빙글빙글 도네.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센 거지? 원래 이렇게 센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따위로 쓴 거야? 이거 좀 심각한데? 너무 쉽잖아, 뭐야. 전설 라이도인데. 애초에 그러면 필드는 뭐 난이도고 뭐가 할 게 없는 거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해도 그냥. 아직이야. 아, 보스전이구나.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보스전이면 해야지. 아, 씨바. 에이. 골렘을 깨웠군요. 괜히 왜 저거 막아주는 거야? 야, 이거 재밌겠는데. 저 사이즈면은 다단히 터 없겠지. 그러면은 그거는 쓸 필요 없네. 강력 맞을 때만 치우는. 아, 아닌가? 검기래. 이걸로 막 때리려나 보지? 그러면은 쓸만하겠다. 아, 어차피 이제 보스전이니까 마나 쭉쭉 써야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뭔데. 공격하는 치유할 경우 또는 피해를 받을 때마다 파티 버스트 막대가 전환됩니다. 충전되면 영웅 한 명 충전돼서 버스트 기술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 한 번씩 다 볼까요? 쓰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관통 피해 주고, 방어 무시하는 관통 피해 플러스 출혈 피해라는데 일단은 다 봅시다. 어차피 내 턴이 다 돌아가야 되네. 너가 도발하는 건 필수일. 버스트 봅시다. 보호막 강습. 오, 어차피 얘가 어그로 끌 거니까 이런 애들 데미지 10% 올려준다고 보면 되네요. 강력히 안 맞으면은. 도발 쓸 거고. 아예 힐을 줘도 되겠는데. 어차피 힐 주면은 준다고 쳐보면은. 그럼 어차피 얘가 때린 다음에 힐을 들어갈 거 아니야. 버스트 씁시다. 아! 완전 힐기술이었어. 아, 몰라. 때려. 700이야. 보스나 보자. 오, 연타네. 야, 출혈 들어가. 저러면은 그거 써야 되네, 회복 그거. 일단은 보호막 강습을 쓰고. 어차피 도발 걸었으니까. 어우, 즉시에요? 아마 전부 즉시인가 보죠? 애니메이션도 있어. 자네는 자연의 혜택을 쓰시고요.
이게 계속 회복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오히려 더 좋겠는데? 자는 찌르기로 딜 계속 넣어주고요. 와, 추를 좋아. 받을만 하고요. 아직 도발 걸려있죠? 아, 추를이 너무 아프다, 근데. 수비 강타를 때려. 아직 죽을 체력은 아니니까 찌르기 때리고 다음에 이제 그거 그 기술. 자연의 혜택을 줄까?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은데? 필살기 같은 거 맞지 않나, 나는? 전투칼날. 그렇지. 상당히 버틸만 하죠. 도발 찍고요. 20 감소. 아, 이거 죽었는데? 아, 야, 자연의 혜택으로 들어간 거였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하나 덜 들어간 느낌인데? 일단은 방어하고. 지금 뭔가 충전했거든요, 지금 스킬? 느낌 안 좋습니다. 하긴 평타면 안 죽었겠구나, 그냥 아예. 야, 회복량 왜 이래? 잠깐 안본 사이에. 이거는 추를 더 넣어야겠네요. 뭐야, 버스트야? 나도 버스트 찼네? 아, 강력. 그만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치사한 놈아. 오마 할 거야. 빠르다, 빨러. 속도 올려두자. 도발 남아있죠? 빠졌네, 이게. 그러면은, 방패 후려치기 해. 어차피 아직 남아있으니까. 뭔가 지금 밀었네, 많이 밀었네, 지금. 저 새끼 저거. 많이 밀어서 지금 위험해. 버틸만 해. 약해, 약해. 내 적수가 아니야. 약해, 약해. 이제 칼로 찌르겠어. 너왜 자꾸 체력이 차니? 내가 보고도 가끔 이해가 안 돼. 도발 상태죠? 방어해. 그한번 터지네? 해보기. 뭐 33도 아니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체? 쏴! 너도 찍어. 야, 넌 칼이지? 난 게틀링 건이야. 꺼져. 3대 1이었는데 공평했대. 400 경험치. 아, 개꿀. 겁나 많이 줌. 아, 뭐 나왔어. The blade they pulled from that thing was, and this is more than 칼이 유물이었어. 휘장을 떨어뜨리고 갔어, 저기. 그린비어들 한번더 찾아가 봐서 물어봐야겠어. 대장장이 얘기하는 거죠. 전설의 보물상자 나옴. 아, 뭐야. 이게 60이고, 추가 피해 16. 이 68이고, 16의 지구력까지? 이게 더 좋잖아. 뭐야.
이건 1레벨 무기구나. 진짜 무기네. 베일 거 나왔다. 자연의 손길이랑. 자연의 손길 너무 자주 나온다, 야. 아, 야, 베일 솔직히 신속 있어야 돼. 베일 신속 80이면 중요한 거 같은데. 어차피 퍼센트 감소가 굉장히 많이 돼서 이 정도 뭐 3, 2, 2 정도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데미지인데, 전사는. 전사 데미지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는 좀, 아, 이거 고민되게 하네, 사람. 야, 집에 보내줘. 한 번에 보내주면 안 돼?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나? 뭐 방법 있지 않을까? 뭐야? 싫어요? 내보내줘! 쓰레기야. 사냥을 더 할까 좀? 어, 뭐야? 나갈 수 있네? 갑시다. 이제 이런 찌꺼기들이랑 안 싸워. 시간 아까워. 전설급 적 아니면 상대 안 해준다, 이제. 아, 길을 막네, 쓰레기 주제. 뒤지고 싶은 건가? 죽고 싶니? 깜찍한 공격이구만. 뒤질라고 말이야. 마나 채워주는 스킬은 없나? 마나가 좀 차야지 내가 좀 편할 텐데. 야, 경험치 4 뭐야? 아, 역겹죠? 뭐야, 너, 여간 뭐야? 거미가 하수구에 들끓고 있어. 청소해줘. 그래. 비전투에 음식 먹으면 회복된다. 강화도 되고. 어, 강화도 돼? 강화되는 건 몰랐는데. 서둘러 떠난 것 같다 보니까 뭐 있다 이거죠. 왕검이 있나 보네요. 뻔하죠 뭐. 볼 것도 없지. 왕검이지 뭐. 내려갑시다. 거미야. 동굴거미 레벨 6. 어디 레벨 6? 제법인데 난 7이지만. 제법이구만. 버스트도 있는데. 자네는 도발을 하시고요. 다른 애들 버스트도 봐야죠. 한 놈만 두번 봤기 때문에 넌 약하니까 얘로 보자. 어차피 난 전사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과 상태 이상 없애주는 거. 세척이야 세척.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뭐야 쓰레기였잖아. 땀도 나지 않네. 아, 경험치 심각하죠. 이런 거 아무도 안 바랬군. 이런 경험치 아무도 안 바랬습니다. 경험치를 받쳐라. 지도가 없어서 M키가 안 돼. 수면 공간이 있네요. 냄새만 안 나면은. 후각만 없으면은 나름 한적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하수구 물이 좀 깨끗해 보여, 뭔가. 하긴 여긴 뭐 사람도 없고 폐허된 마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여관을 여기 사는 사람만 있을 거 아니야. 여관에서 밥만 먹고. 여관 수도가 깨끗할 수도 있겠네. 생활 수도는 따로 분류돼 있으면.
그럼 도발합시다. 죽이자 그냥. 어, 뒤에 센 것 봐. 마우스 쓸 필요가 없네, 게임이. 아주 좋구요. 보호막 차면은 맞아도 안 죽죠, 이제? 뭐야, 모으는 거야? 모을 짬이 어딨어? 죽어야지. 신속의 차이. 저거 스킬은 괜히 뒤로 밀리는 건 좀 그렇다. 내가 적 스킬을 못 쓸지 모르니까 계산하기도 어렵고. 나도 좀 밀리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했냐 게임을. 한꺼번에 와 쪼렘놈들. 아 버스트 써야 되나? 분노 일격 쓰고 싶은데 즉시. 싹 한 바퀴 돌리면 하나씩 잡겠네. 잡아. 뭐 스킬 쓰려고? 그럴 짬이 없을 텐데. 검사님. 강하다. 원래 이거 깨고 전설 라인도 가는 거였나? 아니었겠지. 이거는 레버로 여는 거네.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 레벨이 아까 던전보다 낮은데. 꺼져 오지마. 설마? 아니지. 여기도 레버냐? 콤보 웨이브. 와 거대해. 오 체력 좀 되는데. 찌르고 봅시다 일단. 기절이라고? 그렇지. 와, 세다 데미지. 쟤 출혈까지 하면 죽겠지? 평타 때리면은? 아 근데 회복을.. 아 회복하면은 아 죽는구나. 그래도 얘 때려놔 그럼. 와 센데? 기절이 너무.. 끔찍한데? 어? 아 출혈? 그렇지. 어 기절한 건가? 아 저 데미지 잡을 수 있니? 스킬 쓰면은 못 때리니까. 아, 안 되네. 출혈? 그렇지. 다음. 6레벨. 아까 7레벨이었나? 아, 모르겠다. 어디. 카드 써주고요. 기절 면역 상태.
얘를 죽이자. 뭐 도발 지금 걸 짬이 없네? 하나 잡아야 되네? 이기려면은? 들계산이 안 나오는데? 안 죽을 거 아니야? 27이었잖아. 물리면 아프긴 한데 일단 죽여. 한 번은 버티겠지. 그렇지. 뭐 모으죠 지금? 좋아. 밀었고. 때려. 이제 좀 아껴. 얘부터 죽여. 의외로 받을 만했죠? 좋아. 안전하게 보호 걸어. 기절? 아, 신속 감소야? 다른 거미줄, 아, 거미줄이 시너지가 있구나. 두개 들어가면은, 그렇구만. 방어해? 뭐, 도발은 안 됐지만 거의 뭐 도발된 것처럼 공격이 빨려 들어가는 그지같은 경우가 다 있네요. 어떻게 세모은 거냐? 슈돌 좋아. 그렇지, 잘 막았어. 저거랑 바디블로 하고 다음 턴에 한번더 바디블로 하고 이 녀석 턴에 거미네. 그럼 잡겠지 뭐. 오케이. 야, 거미줄이 좀 의외의 복병이었는데 잘만하네요. 레벨업이니까 다음에 풀회복 될 테고. 약한 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비벼봐야 되나? 빨리빨리 가자. 아, 나는 스켈레톤 같은 거 소환하고 싶다. 딱내 취향이 네크로맨서인데 어떻게. 약간 이미지상 그런 거 나올 법했는데 그런 녀석은 없을 것 같다. 마법사도 그냥 일반 마법사인 것 같고. 계세요. 아, 너희 찌꺼기들은 레벨업 시켜줄 수 있니? 일반 거미 주제. 아, 이거 느낌이 쎄한데요. 지금 충전하고 있는 게 제죠. 하나 거르고 갑시다. 20% 꽂을 수 있지? 펀치. 그렇지. 버스트를 쓰고 회복을 한번 쓰는 게 맞겠지? 최지피에 평타 28 떨어지니까. 아, 뭐야. 아, 오바죠. 아, 이러면은 그냥 평타 치는 건 똑같잖아. 회복합시다, 이제. 병렬치기로 실드 세우고 추의 파도 알뜰. 그렇지. 아, 뭔가 좀 저렴하게 회복되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너만 내 옆으로 하면 어떡하니 걸리야. 뒤지고 싶니?
거미 전부 제거됐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 나가도 될까?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거미 처리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야? 뭐 주는 거 없어? 특별한 걸 원하는데 말이야. 12포인트가 있어야지 두 번째 걸 먹을 수 있구나. 그럼 지금은 소용이 없네. 아이씨. 1포인트만 더 주지. 아, 필요 없어, 공격력 지금. 아, 아,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라도 주자.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뭐 어쩌겠어. 나갑세다. 에이씨. 한숨 때려야 되나? 근데 여관에서 쉴 필요가 전혀 없다. 너무 세서. 주황색이 전설이구나. 아직 주황색 한 번도 못 먹어봤죠. 영웅급은 여러 번 나왔는데. 퀘스트 내놔. 다양한 재료를 사냥해서 얻은 전리품을 다양하게 쓸수 있어. 나도 사냥에 나갔었어. 한번 환영. 뭔 소리야 이게? 네가 사냥 나온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아, 재료를 약간 같이 합세해서 네 재료도 내가 받고. 훈련은 뭐야?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어. 너희 야생의 본능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 특히 하나가 돼 사냥할 땐더 망설이니. 배틀 버스트. 버스트 게이지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거야. 그걸 사용하면 진정한 힘을 끌어는 적을 박살내. 아, 용감하게 사냥해. 에? 레벨이 됐어. 강해지면 해준대. 와, 되게 좋다 얘. 레벨 12짜리 사냥 컨텐츠가 많네. 재밌네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방어용 팔목 보호대? 좋다 저거. 업그레이드. 내 생각에 주인공만 강화하면 돼. 방어용 아이템 나오고. 잠깐만, 너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따위야? 물리 추가 피해 있고. 신속 때문에 이건 안 되고. 무기에 방어 있는 거인의 힘반지 뭐야? 추가 피해. 방랑자 튜닉 달콤하는데. 내놔. 딜은 안 보니까, 주인공은 탱커니까. We'll 이거 좀 팝시다. 아. 아빠 유품 못 파네? 신속 있는 거 위주로. 중간에 스킬 한 번만 넣어줘도 보호막 생기니까. 아, 수폐고리 팔자. 또 좋은 게 나오겠지. 못 끼고 있냐, 그래서. 잠깐만. 20 맞지. 좋아. 아, 무기가 뭐 새로 나온 걸 꼈으니까 뭐 이것보다 좋은 건 없겠지, 뭐.
2000골드부터 이제 다음 강화. 휘장에 대해 알고 있어? 모르겠어. 컬은 알 거야. 걘 우리 싫어해. 흥미가 있으면 해줄 거야. 어, 그래. 컬. Yes. Why has... While at the Iron Outpost, we witnessed that pile of armor. Then. Quite fascinating. 이제 설명해 줬죠? What do you mean? 다른 유물이 있어. Ordinary set of armor you battled. It was an ancient. 고대 유물이야 갑옷 덩어리는. 일단 입으면 베르스의 저주가 걸려. 베르스가 누구야? 고위 마법사였는데 피의 양말을 부리는 힘에 오염되어 미친 황제가 됐어. 죽은 지 오래됐어. 사라졌거나. 그거에 대해 알고 싶으면 직접 알아봐. 우리 놀란가 보니까 찾고 있어. 놈들이 유물을 가졌다면 어디 찾을 수 있지? 정크타운에 있을 거야. 동쪽으로 쭉 가.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 아까 대포 때문에 못 지나갔죠? 여기가 죽으면 유품을 수습해 줄게. 다른 길이 있어. 블링크 스테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쓸 수 있나 보네요. 깊숙한 곳에 이동시켜 줄 거야. 그럼 측면에서 대포가 있는 곳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지. 마노크 동굴 안에 마나 핵이 있지. 그게 있으면 고칠 수가 있을 거야. 너희 미친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아... 대장장이 한가하니까 빨리 갔다 와. 연금술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얘기지. 연금술 재료가 있다면은 내 연금술 실험대를 사용해줘. 쓰고 정리는 잘 해야 돼. 오, 좋은데. 약한 정화약병이라는 게 있네. 상태 이상은 제가 이제 골레미가 버스트로 제거해 줄 거니까, 거르고 강력 제거니까. 체력을 좀 가져갈까? 도발하는 애가 이제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그러면 60% 감소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사로 회복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한 턴을. 그러면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성공률 100%야. 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구나. 재료를 넣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 아, 누르고 있었네. 왜 1kg 안 되나 했네. 도전과의 달성. 체력 회복 두 개 나왔습니다. 재밌는데? 잘 만들었어. 평가 좋을만해. 야, 근데 저쪽에 있는 동굴로 가면 되네요. 지금 뭐 던전이 여기 말고도 몇 개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뭐 볼 필요 없죠. 재밌는 것만 싹싹 봅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저 동굴이네. 이 찌꺼기들은 뭐 어쩌라는 거지? 왜 나온 거지? 죽고 싶은 건가? 아, 신속 증가가 좋나봐. 레벨 차 이렇게 나는데 증가해서 한 번에 때리네. 하지만 의미가 없죠. 경험치도 없고요. 극혐이고요. 때리! 빨리 법사 써보고 싶다. 조적은 뭐 어차피 비슷할 것 같고. 법사 좀 써보자. 빨리 나와봐. 한 바퀴죠 얘는 다. 아, 이런 적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라도 주던가. 쓸만한 거라도.
검사 겁나 쌤. 2포인트. 전사 2포인트 뭐 이런 애들은 의미가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낫겠다 그러면은. 많이 찍었구나 이미. 가자. 뭐야? 아, 착각했습니다. 혼자서 지나가다가 뭐야 하고 소리 질렀어. 저기 뭐 한번 건드려 볼까? 놀라운 힘을 가진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하다. 재밌는데 전제 게임도. 천재 게임은 플레이 타임 비례 너무 진행이 느리니까 통으로 올려야겠어. 잘 됐어. 어차피 통으로 올릴 생각이었지만. 바위 분색 77? 와, 신속 올라가는 것 봐. 대박. 물방이 낫겠지? 아니야, 데미지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보호막, 피해 비례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탱킹도 약간 올라가지. 뭐야? 자네가 범인 6레벨 450? 아 뭐야 왜 덤비는 거야. 버스트 2단계 써보고 싶은데 아직 1단계밖에 못쓰죠. 2단계도 천천히 봅시다. 내 생각에 내 상대는 아니다. 어떻게 출혈이 생기냐 저런 애들한테. 출혈이 생길 디자인이 아니잖아. 마법 공격하겠지? 아, 역겹게 나오죠. 무척 마음에 안 듭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 출혈 데미지 좀 봐. 와, 딜 엄청 센가 봐. 봐, 보호를 했는데 저렇게 바뀌었어. 가이아. 아, 너는 써야겠다. 너는 이번에는 더 감소시키자. 수비공 다 쳐서. 회복이 있으니까 가이아 손길로. 야, 버스트 쓸 수 있니? 아, 뭐야 아직 안 쳤어? 방어합시다. 와, 신속이 진짜 좋다. 10% 올리고 방어까지 했어. 원래 센 놈이었던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내 상대는 안 된다. 너무 강해져 버렸다. 다음치나 받쳐라. 아, 뭐 왜 안 돼, 이 버스트.
안 되는 건가? 그냥 아예? 잘 가라. 잽! 저게 어떻게 잽이야? 아 뭐야? 찌꺼기였잖아. 멈추 좀 봐라. 마나 형님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장장인 잊어버려. 우리가 지금 마나 핵을 블링크 스테이션에 장착해 보자. 와사는 거 덜 얽힐수록 좋아. 우리가 직접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합시다. 저거는 아직 못 하나 보다. 엄청난 게 마나 핵은 아닐 거 아니야.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건드려봐? 혹시 모르니까? 근데 설마 채팅이 또 오류난 건가? 뭐 채팅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하는 거야. 그냥 시청자 수가 없는 거겠지?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하겠다, 이씨. 누가 보고 있긴 한데? 아, 불안하게 왜 이래? 우물. 절로 가라 그랬죠?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거니?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누르는 건 줄? 발도 여기밖에 없네. 아, 센 것 좀 나와라. 센 것 좀. 황금 슬라임 있다. 센 건가 보다. 가죽 날개야. 처음 보는 몬스터. 아, 좋아 좋아. 버스트가 게이지만 늘었고 상위 버스트 능력이 없네. 이게 쟤 뭐야? 뭐 한 바퀴야 얘네도? 하긴 박쥐니까. 깔끔하게 회복 한번 하자. 야 진짜 세네 이거. 너가 스킬을 쓰면 먼저 때릴 수 있구나. 야 빠르다. 저건 안 되네? 쪼개기는 돼. 휴빈이랑 쪼개기 한번 써봐. 죽일 수 있냐? 오 강력해. 깔끔. 마나도 안 쓰고 풀피. 아 경험치 실한가요? 야 전설 던전 풀어 빨리. 너무하네. 죽은 리셀 뭐 보시기라 조심해. 비전 에너지가 느껴져. 리셀 토르를 죽인 놈일지도 몰라. 천막을 둘러싸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살펴보자. 임시 야영지. 누구 있어요? 머큐리? 어디서 온 거지? 예의를 지켜야겠지. 나는 머큐리. 마법부여사야. 뭐라고 있었는데. 재료를 모으고 있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어. 다리 건이 누가 부셔버렸어. 블링 스테이션은 작동한 지 몇 년 됐어. 대단해.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대단해. 리셀로트 네가 죽였어? 어떻게 상대한 거야? 나에게도 비밀이 있어. 너희가 아니었으면은 난 갇혀 있었을 거야.
나한테 뭐 좋은 걸 주겠어. 암스웨이로 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능력이 많으니까. 아, 그래? 나중에 갈게. 아, 지금 갔다 올까? 아, 나중에 갈게. 지금 가서 한번 보고 와. 아, 나중에 갈게. 아, 보고 오자. 여기 있니? 고마웠어. 충분히 재워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 더 힘들었을 거야. 제 부분 마음에 들면 선생님이 들려줘, 알려줄게. Stay here. 알려준다며. My shop is yours. 장비에 부여하는 방법이야. 이게 수호자, 그리고 마법사 써 있는 게 이게 그매 생명력, 이매 생명력이라는 게 턴마다 생명력 재생 그런 건가? 이거 가져가 보자. 궁금하다. Welcome back. 잠깐만요. 주인공이 배워라. The flame still burns.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건데? 아! 아하! 와, 이거 좋다! 아, 이거 재료수구나, 남아있는 잔량. 야, 신속 올려주면 신속이 낫겠는데, 회피도 올려준대? 아, 이거는 더 어려운 거구나. 모든 방어력, 마방, 물방. 마방, 물방이 낫겠죠? 방금 돼도 같이 방금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작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약도 안 되잖아요? 원래 있던 물약도? 그럼 제작을 하게 저기 거시기 자리 좀 내줄래요, 아줌마? 쌍로매 거? 유물 판매가 있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유물을 이렇게 팔아서 이런 거 사는 거야? 겁나 세다. 10개야? 아, 이게 유물 금액이구나. 살수 있네? 잠깐만, 이거 사면은 나 개노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세서? 골드 증가. 모든 영웅은 특성 포인트 얻을 수 있대. 나 이거 아낄래. 그리고 너무 세지면은 재미없을 것 같다. 아, 개노잼 될 듯. 무기로 한 방에 다 죽이고 다니면은. 아, 그래서 마법 부여 어떻게 해줄 건데? 아, 부여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혹시 저 상점에서 되나?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안 돼. You're leaving. 제작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제작대가 없어. 정작 얘는 I have a magic. 아, 기껏 샀는데 바로 판매하네. Welcome back. Greetings. Welcome back. 내가 하면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약병이 없어서 못했어, 채생이가 이거는. 아, 작은 병 있네.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눌러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무기 하는 거 됐어. 안 해도 솔직히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갑시다. 댕댕이 왜 울지? 아,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뭐야,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아유, 이상한 새끼네. 어디 보자, 올라갈까? 이거 맵 탐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나? 아, 가다 보면 알겠지 뭐. 덤벼. 뭐 6레벨이야? 깜찍한 새끼. 하긴 일반 슬라임보다 레벨 2배 높네. 아직 많은 RPG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빨리빨리 해서 많은 게임들을 짧은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뭐야? 전서보다 빨라? 말도 안 돼. 나보다 레벨 두개더 높은 단계 애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 이렇게 연락이 와. 뭐야, 여기는? 송곳니길이래. 아이템 먹읍시다. 뭐야? 그렇게 안 센데? 리셀로트 전투 야수. 아, 얘가 리셀로트구나. 내가 못 만났던 거구나. 제법. 버스 쓸수 있네? 안 써. 때려, 때려! 버스트나 쳐먹으라 이 말이야. 치료로 죽을까? 좋아. 펀치 펀치 펀펀 한 바퀴였지? 한 바퀴 점심 좀 많이 줘라. 왜 이래? 레이엘의 반지? 레이엘의 반지가 낫다. 방어력 올려놔야지. 갑시다. 뭐야? 들어가. 이번에 스켈레톤 나오나 보네? 리셀로트의 깃발이다. 처음 보는 부적이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 속들에게 빛이 있지. 빛이 있어? 설마 다음에 퀘스트랑 연계되는 그런 곳은 아니겠지? 나갈까 도로? 그냥 심심해서 들어온 건데. 경험치도 먹을 겸. 아, 뭐 진행하는데 경험치는 항상 사실 당장 필요 없긴 한데. 레벨 보고 정하자. 투기장 문이 꽉 막혀 있어. 우리 족장 그는 길을 잃었다. 강력하지만 그 이상한 여자 다크레이드를 위해 일한다.
털없놈을 믿지 않지만 그 여자는 더 믿을 수 없다. 그냥 두려운 존재야. 모든 부적이 하나 멈춘다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용할 거다. 부적 기술을 쓰러뜨려 모닥불 꺼버려. 그럼 부적이 흩어질 거야. 다른 선택지가 있나? 가죽 주머니. 나 가죽 주머니야? 빨리빨리 갑시다. 돈도 있고 말이야. 아이템도 있고 말이야.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간다. 덤벼! 척후병 도살자 동굴거미. 야, 나보다 레벨이 약간 높은데. 너 도발해야지. 어, 이건 도발해야죠. 이거 한번 아끼면서 싸워볼까? 어떻게 했나 궁금한데? 감히 먼저. 거미를 죽이자? 이걸로는 안 죽겠지만 좀 찔러봐. 야, 와, 아픈데. 방어해야겠는데 이거 심각한데 좀? 자기 체력만 회복시키는 기술 같은 거 없나?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단일 한 번 때리는 거였고 철권 넣기도 애매한데? 파도를 넣자 그냥. 꺼져. 아, 뭐야. 아, 때릴 수 있네. 때리네. 때려줘, 때려줘. 보호할 때 때려줘. 도발 풀렸죠? 도발하고요. 스킬? 그렇지. 아, 그래도 맞네? 빠른데, 얘네? 척후병을 때리는 게 낫겠지? 얘가 좀 약하겠지. 도살자인데, 쟤는. 좋아. 강화 능력으로 넘겼고. 보호 쓰면은 다음 두 번. 로봇 다음 턴으로 저기 위에 얘가 로봇 다음 턴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두 대까지 막을 수 있네. 이번에 방어하면. 버스트 났어. 얘가 너무 중요해서 버스트를 쓸 짬이 없다. 내가 얘가 쓸모없다고 했던 그런 멍청한 소리를 했다니 내가. 끔찍하구만. 다음에 강타 때리고 좀 때리면 죽겠는데. 어? 그냥 바로 때리네? 아, 나 고맙지. 황송하죠? 어, 황송하죠? 어, 반갑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돌 풀렸고. 두 명이서 때리니까 도발이 금방 풀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능력 써. 뭐해, 왜 정신 안 차려? 빨리 하나 못 죽이면 죽겠는데, 얘가? 먼저? 그렇지. 잡았고. 이 정도면은 방표를 치기 가능. 쌉 가능. 먼저다. 좋아, 좋아. 버틸만 해. 때려. 어, 좋아. 좋은 실드였어. 배때기. 가르기. 물관.
이번에 돌리면 죽일 수 있냐? 버스트가 있긴 한데. 잡겠다 이거. 제가 더 빠르지. 정신 안 차려. 그렇지, 버프. 뭐 꿀복이야 너무 전투가. 아 헷갈려. 생각보다 잡을만 하네요. 레벨은 나보다 약간 높은데 그게 다야. 붙여 붙여. 나 같은 야맹증 환자를 위해서 만들었나봐. 포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투기장에서 너희의 공격성을 키우도록 해라. 됐어. 다리가 부러지고 주민 서쪽에서 온 주민은 다리가 부러지고 고열로 시달린 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줄사는 치료를 거부했다. 이것도 붙여. 여기 뭐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냐? 다음. 다 덤벼, 다 들어와. 뭐야 너? 아, 척구병 8레벨짜리 혼자서 덤비겠다고? 뒤지고 싶은가 보구만. 버스트 아끼자. 과열로 회복까지 해야지. 아, 내가 먼저네. 얘가 평타를 안 때리면 내가 먼저 때리게 되네. 제가 아이 그 기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도발했지. 그럼 반감이나 하자.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찔러 그냥. 몰라. 회복을 해. 아, 야. 아, 이제 힐해야 되는데. 아. 너무 강력하시다. 댕댕이 울부짖고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하니까 안 갑니다. 족장은 자신의 은혜를 만나러 북으로 갔다.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은 족장의 앞지로부터 부족을 파괴하겠다. 족장은 너희 그녀의 계획에 사로잡혔을지 모르나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족장이 여자에 빠져서 말이야. 아 미친새. 아 길이 열리는 거였구만. 모를 수도 있지. 해도 주시게. 덤비시게. 버스터 막 쓰겠네. 버스 두 개 있네. 걸리가 쓰겠네. 심장 출혈. 가죽 박쥐가 체력이 약하니까 빨리 제거하죠. 힐러가 진짜 확실하게 소비가 크긴 하다. 와, 너 진짜 빠르다. 도발이 되네. 잡을 수 있니? 출혈까지 해서? 아씨, 보호막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진짜로. 어어어? 아, 뭐 얘가 더 빨라? 그럼 아쉬울 거 없고. 그럼 뭐 아쉬울 거 없는 거고. 방관. 끓여치기. 와, 왜 이렇게 세?
아 진짜 세다. 얘는 추리다. 믿기지 않겠지만 추리 더 효과적이다. 저 디자인을 상대로. 버스 찼네? 안 써. 와 40 찼어 이번에 버스트. 아니 능 과충전. 아 헷갈려. 어 헷갈려. 와 데미지 미쳤어. 쓰면 언젠데. 아 바로 쓸 수 있네. 너는 너도 바로 쓸 수 있네. 좋아 잡았다. 아름답다 야. 경치 짭짤하다. 이 정도 줘야지. 자기보다 강한 녀석을 상대해야지 이렇게 많이 주는구만. 붉은 부족장은 더 많은 부족을 송곳니 길로 불러모으고 있다. 그는 최강 전사들에겐 전투의 고리 안에서 무릎 꿇을 강요하고 순전한 명예의 맹세로 부족하다며 피로써 충성을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왜 우리를 모아 이런 의식을 하는가? 족장은 불안한 관계 사로잡혔고 우리는 불명한 신성 무덕으로 아무 속에 남겼다. 아직 아무도 감히 족장에게 도전하지 못한다. 가자. 너 죽이면 되니? 넌 이미 졌어. 넌 이미 졌어! 회복 타임이다. 뭔 기술 쓸지 모르니까 불안하구만. 나 엄청 약하네. 아우, 야. 깔끔하게 잘 회복했는데 보호막까지 포함해서. 경험치 적게 주는 거 혐이다 진짜. 댕댕이 울부짖고 있어 지금. 붙어져 서로 떨어져. 지금이야 너만. 그렇지 이때 3대1 졸렬함 그 자체. 잽이다. 아 뭐네? 엄청 느린 줄 알았는데. 오 아니야 계산에 맞았어. 다음 도발하면 된다. 느려. 너 미친놈인가? 야 너 단일기 맞았으면 죽었겠다. 야 엄청 세다 쟤. 도발 상태죠? 가능? 아 이거는 때려야겠다 그냥. 대빵. 와 게임 겁나 길어. 와 경치. 어 야 돌칼 뭐야. 기다려. 돌분쇄기 데미지 50 층가. 미친 게임. 잠깐만요.
아, 가나다라면서 아자 같이 아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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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현재 송곳니길에 알려진 러시랜드와 왕자에만 연결된 전략적인 도로 위에 최근에 발견되었다. 통행량 무용론. 아, 그 지역의 리셀로트 부족이 단순히 길 주변에 왜곡하고 있다가 여행자를 덮치면서 일은 시작되었다. 수익성이 높은 전략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작은 야영지에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말을 놨다가 올렸다가 그러는 것이요. 기분 싱숭생숭하게. 알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뭐야! 방어 강화 해안반지. 좋아 보인다, 이거? 추가 피해랑 지구력 올려준다고? 추가 피해면 얘가 낫겠는데. 더 좋네, 그냥 기존의 저거보다. 지나갑니다. 야, 잠깐만. 지도다. 이거 끝인가 보구만. 최근에 선군위기를 활동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주 용감한 절망적인 상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역상의 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확인 화물이 야음을 틈타 대량으로 선적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리셀로트의 투기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떠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가장 두려웠던 것은 마치 암흑과도 같은 이상한 기운이 투기장 위에 머물러 사람과 짐승들 모두 꼼짝 못하게 묵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격전의 해안, 그 정크타운의 연락이 거의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둠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꾸 이 키가 먹혔다 안 먹혔다는 거야. 칼 멋있다, 야. 장비 너무 잘 나오는데? 아, 그만 나와, 이씨. 레슬에서 부자관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 에너지 자원이 극심하게 소모되고 나서 미약하나마 평화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족에서 새로 건설된 투기장에 부족 최강의 전사들을 보내 싸우겠습니다. 승리자는 전리품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부와 힘에 대한 약속에 더 많은 부족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익도 발생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약탈을 시작하자마자 밀수업자들이 거래를 제한하고 송곳니길을 무사히 통과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지급했습니다. 아이가 통행료도 받았고, 서로 이제 싸우면서 전리품도 챙겨서 많은 부족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죠. 혼자야? 뭐너왜 혼자야? 땅의 정령 뭐야? 나야 부는 거야? 이것도 첫턴 가져가도 되겠네? 아, 첫 턴에 버스트를 쓰자 그냥. 전체 회복을 써야 되지만 데미지를 좀 올려서 속아내겠어. 평타만 안 때리면 돼. 평타야? 평타가 160이 들어가? 가볍게 맞으면 나 위험하거든요? 때려. 가엽기 쓸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버스트 쓰자. 이 전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해도? 에이, 설마. 오, 됐지, 너. 아, 좀만 터졌으면은.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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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았어, 3. 강하구나. 저거 두 마리 나오면 나 지겠다, 진짜로. 맹세. 회복을 좀 해야겠는데? 버스도 없으니까, 전체 체력까지 먹자. 혼자지? 혼자야. 겁나 쎄. 마나 아끼고 잘 싸우고 있어, 그래도.
아 도발하자. 또 평타될지 모르겠네. 탱커가 도발해야지. 아 스킬이네. 귀신같이 쓰네. 괜찮아 방어하면 돼. 뒤져 너 진짜. 아 계열받네. 킹 받잖아. 좋은 타이밍이야. 이걸로 죽일 수 있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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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레벨업 하면 또 몰라. 레벨업 하면은 다 차니까 몰라 몰라. 응축된 마나. 엘리베이터지? 거기서 와. 0번은 뭐야? 아 먹을 수 있구나 여기서. 아씨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먹어둘래. 와 다같이 먹었어. 식사라서 같이 먹나봐. 필드에서는 회복이 안되네? 보스전 때 와인도 먹여야겠다. 보스전이네. 버스터를 좀 아껴뒀어야 되는데. 지난 배달에서 네 부하들이 일이 엉망으로 했구나. 아... 자기끼리 싸우다가 포로한테 손상을 입혔어. 내가 준 지식으로 네 하찮은 부족들을 장악하고 통치하여 내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지. 놈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 만큼 오랫동안 내 조건을 잊고 있었다는 건 네 무능의 증거나 다름없어. 내가 너에게 유물을 남긴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 유물의 힘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니면 내 직접 네 개들에게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화려한 상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저건 뭐고 여긴 뭐니? 쟤네가 보스겠지? 매겨줄까? 두 개 다 먹을 수 있다. 다행이다. 혹시 하나밖에 안 될까봐 무서웠는데. 어? 보스가 아니야? 이거 마나 써야겠는데. 위험한데. 쟤 나보다 빠른데? 엄청 센데? 분노의 파도. 도발해야죠. 너가 회복을 하면은 두 대 맞은 다음이야? 한 대 맞은 다음이네? 그럼 아싸 자연 혜택 써라. 아 바로 쓰네. 잠깐만. 방어하면 밑으로 쭉 가네? 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빨라가지고 방어 그냥 해놔야겠다. 믿는다. 와. 어 좋아. 거의 안 달아. 그만 그만 강화해 미친놈아. 어 중독이 좀 아쉽긴 한데 괜찮이 갈무리했어. 도발 풀렸니? 아 도발 풀리면 안되지. 도발은 해야지. 도발하고요. 저기 셋이라서 빨리 다네요. 분노의 파도 씁니다.
너가 분노의 파도보다 늦게는 안 되네. 회복하자. 해야 된다. 꼴을 보니까. 얘가 제일 체력이 많지. 내 생각에 다음 그거 돌리는 걸 안 죽으니까 얘를 쳐두고. 그렇지. 와, 제대로다. 버프, 버프. 버프충 저거. 버스트까지 채워서 가고 싶은데? 회복은 그렇다 저도. 버스트하고 평타하면 끝난다. 버스트해. 좋아. 완벽해. 와, 진짜 센데 여기 애들 급이 다른데 갑자기? 다음에 100 먹어도 걸리밖에 레벨업 못하네. 걸리라도 하는 게 어딨냐. 회복약도 없기 때문에. 뭐야. 아, 불 끄라는 게 이런 뜻이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앞으로 생각하면 너를 한 마리씩 와야지! 미친놈아! 9레벨이야, 둘 다! 아직 버프 효과 있어, 그래도? 지금 도발하기 좀 애매한데? 해. 애매한 게 있어. 뒤지게 생겼는데. 해석이 우수수 쓸 때, 일로 간다고 쳐. 잠깐만요. 자연 혜택이 매우 빠름이지. 아니야, 걸어놓자. 세니까, 저기. 행동. 땅정 해야죠. 땅정이 데미지가 세니까. 아, 시기 들어올 것 같은데? 와, 겁나 아파. 너가 무조건 받는 거지, 이거 하면은. 땅정.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찌르기 하고 출혈 한번 빨까? 괜찮을 것 같다. 한 번도 쓴 적 없으니까. 체력 회복으로. 너 보호막만으로 살 수 있니? 아. 스킬 쓰면은 밀리니까. 그렇지, 밀렸지, 밀렸지. 그럼 회복하고, 이런 버티지. 버스 쓰지 말고 흡인 한번 때려. 아, 흡인이 또 제가 저기 저렇게 됐네. 해봐. 회복했고, 일단. 너는 도발해야지. 선택지가 없지. 겁나 위험한 것 봐. 상태 이상도 해제. 아, 근데 다음 거 못 버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 지금 할 게 별로 없다, 야. 분노의 파도로 써야 되냐? 분노의 파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버프 걸어. 도발 된 상태고. 이건 방어 하면 쟤까지 딱. 아, 정령이 문제인데. 이러면 아슬이 그냥 후려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속 증가했고. 이걸 해서 그 광역기를 맞으면 버틸 것 같은데. 계속 회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그냥 때려야겠다. 살던 죽던
다음 전투까지 계산하면은 때려야 되네. 내가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없네. 졌다. 어? 모른다? 아무런 찍다? 경험치만 내놔봐. 버스 쓴다고 지금 버스 될 게 아니잖아. 와, 미쳤네. 졌잖아? 기절 안 걸려? 저 전투야수가. 아, 맞을 때만 데미지 증가하는구나. 아이씨, 너무하네, 진짜 저런 거를. 55% 증가한 거네. 아, 뭐 어째 아프다 했더니. 개좋네, 저거, 기능. 우리 탱커도 맞을 때마다 좀 세지면 좋겠다. 여간으로 돌아와 버렸어. 나 돈이 이렇게 없어? 별로 없네. 판매나 하자. 에이, 실망인데요. 뭐야 이거 하라고. 뭐해, 뭐하는 거 왜이래. 뭐 왜이래. 잡아. 와, 진짜 실화냐? 레벨업도 하겠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은 레벨업으로 이길 수 있겠다. 포인트 감안하면. 들어가야 되나? 아, 근데 길이 애매해.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야. 저건 뭐야. 와우. 어차피 레벨업 하겠는데 좀 있으면 그냥 스킬도 써버려야겠다. 분노의 파도, 난사. 아, 제일 중요한 애를 때리네, 미친놈이. 좋아, 평타만 안 때리면 돼. 아. 좋아, 끝! 아, 무슨 빗나가? 미친놈인가, 진짜? 아, 뭐야? 아, 해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무슨 해피 100% 되는 거니? 턴 동안? 아, 50% 진가야? 잘 가. 12원 잘 쓰겠네. 네, 저희가 이제 롱컷이고 이거 쇼컷인 것 같은데, 여기 아까 그 던전 질 수 없지. 이걸 깨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거야. 빠꾸 없어. 스킬 있냐? 그렇지, 뻔하지 뭐. 욕심부리다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레업할 것 같다. 다음에 다음에 팍팍 써가지고 싸우자. 아 맞다, 나 이제 회복도 있고 다 있구나. 기절도 있고. 아 진루에 질 수가 없네 이러면. 레벨업까지 할 텐데. 퀘스트 받고 가야 되나? 저기 순간이동 하는 걸 가면 안 되나? 초기화돼서 어차피 못 가나? 가죽 주머니 나가신다. 못 가네. 한꺼번에 덤벼. 여기 다 쏟아붓고 레벨업하게. 저 버스도 아끼자. 난사. 분노의 파도. 바위 투척. 바위나 쳐먹으라고. 뒤지게 맞는 것이요. 그렇지, 겁나 쎄. 전율의 철권. 난사. 신속한 일격. 좋아. 레벨업. 그렇지. 와, 드디어 새로운 스킬인가?